안녕하세요. 진화아트 요리연구소 소장 유진아입니다. 가족들 영양을 충족시켜줄 다양한 강정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쌀티밥 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쌀강정, 쌀티밥 강정 하기 전에 먼저 시럽을 만들게요. 시럽. 먼저 이게 이제 물엿입니다. 물엿 한 컵. 그리고 설탕 한 컵입니다. 물은 한 두 큰술. 이렇게 넣어서 팔팔 끓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거든요. 요거는 미리 해가지고 좀 많이 해서 중탕으로 해놨고 그 강정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돼요. 예, 요건 이제 끓을 때까지 해주시고요. 티밥하고 땅콩을 이렇게 섞어 놓으세요. 그리고 이제 쌀티밥 강정이나 쌀강정에는 유자가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유자는 이제 청 담았으면 청 건더기 다져서 해주시고, 없으면 집에 이제 유자 차 있죠. 그 건더기만 건져가지고, 이렇게 한 적당하게 가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. 칼로 썰어주셔도 되지만 손에 못 구르니까 이렇게 가위로 적당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. 시럽이 팔팔 끓을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. 요 한 컵, 한 컵, 설탕 한 컵, 물엿 한 컵 하면 아마 두 판 정도는 할 거거든요. 그러면 하루에 뭐 세 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율 정해가지고 해서 끓는 물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중탕을 해가지고 굳지 않을 정도로 해서 계속 떠서 쓰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이때 이제 소금 있죠? 소금을 이제 약간 간 되게. 소금을 이제 한 꼬집에 조금만 넣어주세요. 네, 이 정도 끓으면 불 꺼주시고 이제 강정을 만들게요. 이 강정 틀이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이렇게 있는데, 이게 없으면 뭐 쟁반 같은 데 하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강정 틀 세트로 이렇게 하면은 두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러면 대부분이 요 두꺼운 거로 갖다가 요 쌀티밥 강정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요 중간에 거는 또 이제 견과류 강정. 우리가 두껍게 할 거면은 뭐 이 두께에 맞춰서 하는데 요게 가장 적당하고요. 이렇게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깨강정 그걸 많이 하면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티밥 강정이기 때문에 요 두꺼운 거를 할 거거든요.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비닐에다가 식용유를 살짝 발라요. 붓으로 발라도 되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비벼도 돼요. 왜냐면 여기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겁니다. 가장자리도 골고루 두 개 이렇게 접었을 때 겹쳐지도록 크기는 준비를 해주시고, 이게 없으면 집에 이제 종이 오일 있죠,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를 펴놓고서는 그 밑에 놓고 그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강정을 만들어 볼게요. 네, 시럽 끓인 거 이리 오세요. 한 컵이야, 한 컵. 한 컵이면 200 정도 되는 거거든요. 여기 넘치도록 한 컵 정도. 네. 넣어주시고요. 여기다가 유자. 해서 이거를 끓이고 이제 티밥 놓고 우리가 잘 버무리면 돼요. 근데 미리 놓게 되면 티밥이 좀 눅눅해져요. 그래서 좀 끓이고 이렇게 끓을 때 이 티밥을 넣어주세요. 같이 섞은 거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. 불은 조금 줄여주셔도 되고 이게 골고루 잘 섞이도록.